나오지 않아? 아 변해 변해. 빨리 와요 빨리. 지금 2시 반까지 오래 해놓고 지금 몇 시야 지금? 몇 시인데? 3시가 다 됐는데 지금. 일찍 왔네? 요, 또 왜 불렀어요? 여기. 우리 그때 저 뭐야 여기서 공약 하나 걸었었잖아. 네. 그거 이제 이행하러 왔지. 내가 다 준비해놨다 지금. 아니 우리 통닭 튀겨 가기로 했잖아. 어서와. 주방은 처음이지? 나는 주방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곳이 되게 친숙하다. 일단 기름부터 채울게요. 기름 이거 열어오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오늘 그 튀겨 갖고 배달갈 박스 한번 접으러 갈게 내가. 박스도 접어요? 박스. 야 그럼 치킨 튀겨가지고 뭐 들고 갈래 그냥? 아니 그 기생충 봤잖아. 내가 이런 거 접는 거 단계가 세 개밖에 없어. 하나 둘 접고. 아, 면장갑이라 좀 미끄럽다. 끝났어. 이게? 어 이렇게 해가지고 닭 나오면 여기다 넣어서 요 보이는 요 부분을 이렇게 닫으면 그냥 끝. 여기 이렇게 접고 접고. 아 근데 20명 평판하는데 되게 해 헤이. 아. 그 참 말이 많네. 알았어 준비 다 해놨다니까. 이거 제대로 못 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. 닭을 튀기기 전에 저기 튀김 옷을 입히려면은 튀김 반죽을 묻혀놔야 되거든. 내가 튀김 반죽을 미리 좀 만들어놨어. 이거 뭐 만드는 거 과정 안 내보내도 되잖아. 만들어놨는데. 이거 배웠어요. 나 이거 배운 지가 좀 오래됐다. 옛날에 내 그직업이내 진짜 안 해본 거 없다. 와 진짜 내 저기 뭐 비료 공장 가서 포대도 날라보고 포장도 해보고 대리도 해보고 차도 만들어보고 조선소 가고 용접도 해보고 안 해본 거 없다네. 그런 맥박을 좀 해줘봐요. 야 그 대기업들 섭외가 되겠나? 야, 준비된 이 튀김가루에다가 닭을 홍당 넣고 되게 골고루 묻혀줘야 돼 이런 거. 그러니까 어디는 많이 묻고 어디 덜 묻고 이렇게 하면 튀김이 제대로 안 튀겨져. 맛도 없고. 이 버무리는 과정을 좀 오래 해줘야 돼요. 느낌은 약간 요리 프로그램 보는 느낌인데? 요리 프로그램도 우리 나쁘지 않다. 내가 일단 내가 요리를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우리 고래TV에서 요리 프로그램 론칭을 한다면 무슨 프로그램인데 지금 다 탱크가 하니까 혼자 다 헤쳐먹네라는. 자 닭에서 제일 중요한 거, 제일 맛있는 거, 제일 좋아하는 거 어느 부위예요? 닭다리지. 그렇지 다리부터 튀겨야지. 자, 골고루 묻은 다리를 자 털어요. 그리고 튀길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냥 풍당 빠뜨리면 안 돼. 스냅으로 밀어야 돼. 무슨 말인지 알지? 뭐 근데 진짜 여러 번 해봤네. 아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지. 형 이제 튀기는 거 보여줬으니까 내 형은 튀기고 카메라 하나 설치해놓고 나가면 안 돼요? 네 에이 진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튀기고 있는데 구독자가 안 는다 그러면 내가 통산 65% 넘는데 했잖아요 내가. 아. 내가 또 다 투표율을 독려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딱 60%로 정한 거다. 아, 야 소리 죽인다. 이거 최초로 우리 식탐 먹고에서도 안 해본 치킨 튀기는 ASMR 한번 갈까? 형 미안한데 나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든데 카메라 아 이. 우리가 이렇게 튀기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지. 20분만 언제 다 튀겨. 이제 곧 다 돼간다. 아니 근데 이거 튀길 동안 딴 거 한 준비해야 빨리 20분만 튀기려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. 아니 오늘 튀길 닭은 한 마리다. 탱크가 직접 튀겨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. 아니 그거 한 명당 지금 혼자 할까가지고 왜 이렇게 안 불러가지고. 우리가 그래도 5,000명 유튜버예요. 5,000명 유튜버. 아. 한 분을 위해서라도 지금 가게 오늘 문 닫고 지금 이거 한 마리 튀긴다고 진짜 손실이 천문학적이다 진짜. 오케이 소스 두 개 하고 콜라 하나 하고 이거 있어야 되죠. 여기까지. 아 근데 누가 신청했어요? 어디로 가는데? 에헤 그냥 저 잔말 말고 좀 따라와 그냥.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답답하다 진짜. 나도 그랬다. 맨날 아무것도 모르고 네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. 자 퀵을 불러야 되는데 나는 퀵을 불렀거든. 어? 이 차 들고 왔지? 이 차 타고 가면 된다. 이어서 끊으세요. 디리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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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딘딘 창창 딘짠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람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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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얼굴 너무 잔뜩 되는 거 아니에요? 뭐예요? 진짜 그런 거예요? 대박. 가까이 되면 크게 보여요? 엄청 크게 보일 때 얼굴 완전 대상만하게 나와요. 아니 왜 왔어? 아니 오늘 전달해 줄 게 있어가지고. 뭐야 뭐야 올라오세요.
되게 좋은데 자신해. 뭐야? 저 지금 트레이닝 입고 이러고 있는데. 아 진짜요? 청산 이벤트에 당첨되셨던 분 중에 우리 구독자들 중에 찐 구독자분 김건승 씨가. 아 나 그 댓글 봤는데. 이 치킨을 튀겨서 정 씨한테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. 아니 나 진짜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. 아 그냥 말씀하시는 거야 되게 고맙다 이러고 난 댓글까지 달았거든. 아 그래서 내가 오늘 가게 문 닫고 지금 이거 한 마리 튀긴다고 제작진들 다 부르고 내가 지금 김건승 님께 한마디 하세요. 어디고 메인 카메라가 어디야. 너무 감사합니다 정 씨. 방송 잘 받겠습니다. 고마워요. 우리 고래TV 많이 구독해주고 울산 TMI도 좀 봐주세요. 같이 먹어요. 근데 같이 먹으라던데. 누가? 그 김건승이 댓글 봤다니까. 그럴까? 같이 먹으면 안 돼요? 같이 먹어도 되죠? 그럼 튀기니까 고생한 거 아니야? 그럼 고생했으니까 너는 가고 이제 나는 이쪽 사람들 같이 먹고 갈게. 집에 우리 부모님인데 인사 좀 할래요?